박근혜 정부 3년,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뉴스타파에서는 박근혜 정부 3년의 한국 경제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해봅니다. 올 한해 박근혜 경제의 특징은 두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요. 바로 빚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원래 한국 경제는 경제 전반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빚을 내서 버텼지만 그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반짝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시민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해 살림살이 다들 팍팍 하셨죠?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고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운데 유독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가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만 보면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습니다.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50만 채로 평소의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데요. 상당수가 시장에서 이미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분양이 진행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한 때 같은 경우는 한 5, 6층 정도 하나씩 남아있고요. 예. 10층 이상 물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가정하시라고 오늘 내일 받는 걸 제가 한 달 되시잖아요. 보호받으시는 분이고요. 지금 인상 부동산 사장님들 손님이 많이 모시고 계세요. 기존 주택의 거래 건수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4%나 올랐습니다. 올해 매매 많이 했죠, 그래요? 다들 거진다 많이들 다들 잘 됐다고 많이 올라서 매매가는 전월세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모두 10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부터는 빚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집권 3년 동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빚 내기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빚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빚 내서 집 사라는 이런 신호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부채를 과다하게 이제 수반하게 되면서 주택 시장에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1,800만 가구 가운데 60%는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고 이 가운데 14%인 150만 가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109%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빚 갚기에도 수입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빚에 의존하던 부동산 부양책은 이제 약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지난해를 크게 웃돌던 주택 거래량은 9월부터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즉 빚을 내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은 아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거래가 저번 달보다 좀 90% 가량 떨어졌다고. 그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하죠. 이제 집값 떨어진다는데 누가 사냐고. 지금 오르는 게 전세가 없어서 다 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대출도 오른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불과 서너 달 전까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얘기하던 언론은 이제 거래 절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빚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올해의 분양 물량이 2년 뒤 대거 미분양으로 남겨지면서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경고입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부르닥칠 수 있는 그 구조조정이 일순간에 이뤄집니다. 건설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근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어떤 계층에서 손실을 유발하냐면 소득은 없는데 자산밖에 없는 6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 사회적 고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만 폭증한 게 아닙니다. 정부 부채도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부 부채는 지난해보다 62조 원 늘어난 59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명목 GDP 성장률은 낮지만 정부 부채 증가율은 훨씬 빠릅니다. 부총리,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부채의 공화국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를 살려서 도시의 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연 최경환 부총리 말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그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늘어난 명목 GDP가 76조 원인데요. 정부 부채 늘어난 게 62조 원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해보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0.8%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전체를 놓고 봐도 정부 부채 증가분을 빼고 계산한 성장률은 연평균 0.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불리던 보수 진영의 경제학자들까지도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채를 가지고 지난 1년을 버텨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부채주도 그 성장론의 명분이 소위 나온 말이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펌프할 유수할 때 이제 물을 조금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더 큰 물을 이제 끌어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마중물 넣은 것조차도 못 건졌다는 거죠. 빚으로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 앞에 내년에는 커다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 중국과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 기업들의 이른바 구조조정에 따라오는 대량 실업과 내수 침체, 하나같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중국 변수, 미국 변수 이런 새로운 조건 속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통해서 굉장히 낮은 균형,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낮은 균형으로 떨어질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해 낼는지, 침체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뭐 2%대라고도 겨우 유지를 한다는데 그게 1%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이 더 조금 더 고통을 가중시킬 이럴 것 같네요. 빚으로 근근히 버텨온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의 한국 경제. 내년의 한국 경제는 운이 나쁘면 위기, 운이 좋으면 침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